안녕하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 쏟아지는 해외 뉴스들 중에서 돈이 될 만한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외신 읽어주는 송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고요. 사실 제 목표는 한국 시간으로 아침 출근길에 간밤에 나온 외신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였는데, 이게 애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는 관계로 낮 시간에 제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에 계신 분들 모두가 깨어있는 시간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17일 오늘의 주제는요. 먼저 미국 증시가 또 올랐어요. 2주째 올랐어요. 게다가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또 주식이 빡 올랐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신베이비부머 시대를 과연 열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콘돔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신 베이비 부머가 정말 탄생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은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와, 정말 한국 다시 봤다. 한국 정말 대단하다. 이런 극찬하는 기사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언론계 종사자로서 그런 기사들을 100% 신뢰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 특성상 외신을 쭉 읽다가 어디 구석 끝머리에 조그맣게 사우스 코리아라는 단어만 있으면 그거에 완전 눈 띵그레져가지고 바로 제목으로 뽑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한국이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국뽕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볼게요. 오늘 미국 3대 주요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2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지난주에는 3대 지수가 완전히 많이 올라가지고 10%가 더 넘게 올랐어요. 특히 S&P 지수 같은 경우는 12%가 넘게 올라서 1974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이번 주는 그거보다는 좀 적은데 어쨌든 2주 연속 주가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근데 사실 74년 이후에 뭐 제일 큰 폭으로 올랐다 이런 말인 바꿔 말하면 그 전에 그만큼 폭삭 떨어졌다 이런 얘기랑도 똑같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V자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U자로 반등을 하느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항인데 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사람 전문가들도 다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증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3월 말에 완전히 개박살이 난 이후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혹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3월 말에 증시 완전 폭락했을 때 진짜 5천만 중에 3천만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루머가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증시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래요. 제가 수치를 좀 찾아봤는데, 98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빼내간 돈이 40조래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금융회사나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32조인데,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개인들이 증시에 퍼부은 돈이 40조.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환위기 때 빼내간 돈의 규모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증시에 투입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제 주변에도 막 신용대출을 받아갖고 이번에 삼성전자를 샀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젊은 저 같은 30, 40, 심지어 20대들까지 주식에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 항상 왜 제가 증권부 출입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미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 개미는, 그러니까 개미가 개인이거든요. 주식을 투자한 주체로는 개인과 기관, 또 외국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개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개미들은 늘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스마트한 개미들이 등장함으로써 그 공식이 깨지는지, 전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번 주에 다우가 2.2% 올랐고요. S&P는 3%, 그리고 나스닥은 6%가 올랐어요. 근데
오늘 금요일만로만 따지자면 나스닥이 가장 상승폭이 적었거든요. 이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랑 아마존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마이 무드 아이가 이러고서는 내돈 적었고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2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오늘 하나 특별한 뉴스는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가지고 오늘 이 길리어드 주가가 거의 10%가 올랐어요.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시카고 대학 연구팀에서 125명의 코비드 환자에게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약으로 치료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효과를 봤더라. 이런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아, 이거 코로나 치료제가 드디어 개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또 증시가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 격리의 시간들이 새로운 베이비 부머를 탄생을 시키냐? 요 질문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베이비 붐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사회보장제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류의 기사고요.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는 어떤 조크가 유행이냐면 9개월 후에 넥스트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엄청난 악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기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으니까 뭐 콘돔도 부족하다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에만 있는 이유가 지금 자발적으로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뭐한달 사이에 2,200만 명이 실직을 했다는데 누가 애를 갖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도 근거를 지금 댄게 제2차 세계 대전이나 뭐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오일 쇼크나 뭐 이런 당시의 기록을 찾아봐도 직후에 출산율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을 조금 미뤘다. 뭐 이런 류의 이제 팩트를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사실 뭐 돈이 많으면야 5명, 6명씩도 낳겠죠. 하지만 애한 명당 2억씩 든다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직장 잃고 누가 애를 갖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중심 내용은 결국에는 출산율이 줄어들면 젊은 사람 한 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소셜 시큐리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랄 수도 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쿼런틴 타임을 결코 신 베이비 부머의 출현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X다. 라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자, 마지막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트럼프가 미국 경제 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한 브리핑 영상인데요. 여기 한국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웃겨 죽을 뻔했다니까요. 자, 영상을 먼저 보시죠. We have now completed more than 3.5 million tests, by far the most anywhere in the world. Areas of our country that have been hot spots have done much more testing on a per capita basis than South Korea. We've done more than South Korea, and South Korea has done a good job, but we've done mor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지금까지 350만 건의 테스트를 했고, 뭐 핫스팟 뉴욕 같은 더 심한 지역에선 더 많이 했는데, 이게 한국보다 전 세계 어디보다 많은 테스팅의 숫자다. 우리 정말 지금 검사 되게 많이 했어. 진짜 대단하지.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우스 코리아가 막 계속 나오니까 저는 잘못 듣는데 사우스 코리안 또 듣잖아요. 저막 엄청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우리가 한국보다 검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완전 자화자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고 미국은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6배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검사를 6배를 더 많이 우리보다 6배를 더 많이 했었어야지 얘가 지금 이 자랑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랑 검사 숫자가 뭐 우리나라보다 검사 숫자가 비슷하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기사인데요. 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커브가 미국 과는 왜 다를까? 이유를 분석을 해놓은 기사예요. 근데 이 그래프, 이 영상이 엄청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 나라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커브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한국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커브가 만들어진 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isolation cases, 그러니까 격리, 두 번째는 testing, 세 번째는 동선 파악,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졌기 때문에 한국의 커브가 지금 확 올랐다가 완전 종 모양으로 내려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거의 지금 미친 듯이 치솟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미국과 한국이 첫 번째 확진자가 발견된 날이 똑같나 거의 비슷한가 그렇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중국 맞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엄청 자랑했었잖아요. 우리 중국 원천 봉쇄한 게 우리가 가장 잘한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3월 초까지는 약간 미미했단 말이죠, 미국이. 근데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미국이 그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키트도 너무 부족했고 뭐 테스팅 능력도 없었고 엉망진창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한국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키트의 승인을 받아놨고 이 방역 대책을 엄청 꼼꼼하게 잘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고 한국의 동선을 파악하는 기술은 정말 어메이징하다 뭐 이런 류의 기사였어요. 여기 이렇게 나레이터가 쭉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스크립트로 여기 받아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2월 초에 한국에서 첫 번째 그 테스트가 어프로브드가 승인이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에서 여행을 하거나 뭐 each confirmed case에 그 트레이싱을 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일일이 다 번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지까지 온라인에 쭈루루룩 다 이제 이 사람의 트레이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다. 이런 류의 얘기예요. 사실 스웨덴 이런 나라는 아직도 학교 오픈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의 일부 이제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트레이싱을 하는 게 인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나 봐요. 뭐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지금 뭐 동선 파악하고 그거를 오픈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지금 세계 1위의 확진자와 또 세계 1위의 사망자 보유국이잖아요. 희한한 게 어저께 미국이 경제 오픈을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 동안 사망한 사람이 역대 최대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그 어떤 병원의 능력, 그 의료체계, 뭐 이런 미국의 지금 공공의료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지금까지 이 숱한 썰들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가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그냥 자가격리래요. 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 막 자기네 집 지하에서 혼자 격리하고 있고 지금 병원에 전화하면은 호흡 곤란 아니면은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이 관심을 한국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해야 된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류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와이대학교의 짐 데이터라는 교수님이 이제 말한 거를 이제 기사로 옮긴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너네만의 자체적인 어떤 루트를 개발을 해서 선진국의 궤도에 올라야 된다. 지금처럼 너네가 다른 나라 따라하고 막 그렇게 베끼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너네 정말 이렇게 굉장한 국민성이 입증된 나라니 너네만의 방식을 찾아서 탑 국가로 올라가라. 막 이런 얘기더라고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어요. 정말 아 내가 한국인인 게 이렇게 자랑스럽다니. 그리고 한국이 또 막 2월 초에 우리가 중국을 막지 않아가지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을 잘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케이스로. 그러니까 우린 정말 굉장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빨리빨리 애들 학교가 오픈을 해야지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